때는 용산역에 돌아올 때는 서울역이던데. 올라오는 기차. 아, 난 저거로 했구나. 순서. SRT? 어, 나 근데 나 시간 되게 앞에 거 같은데. 나도 늦게 받아가지고 없던데. 아, 너 이제 받았어. 대표팀 감독 예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응? 예상? 예측으로? 모르고. 예측. 어, 뭐를 예측? 뭐 누구든. 아휴, 모르지. 아휴. 아. 뭐야 이거 뒤에 아무것도 없네. 아, 내가 지금 잠깐. 이건 그리고 28일이면 그 전에 발표가 될 수도 있어. 빠르면 다음 주에 지금. 이 펜이 뭘 거지? 어, 저 펜이 다음 펜이다. 자 여러분 기침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가겠습니다. 상관없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아 지금? 아아아아아아 이거 치지 이구나. 아아아 문생영을 저걸 어떻게 알지? 자 해볼까요? 네 옥팀부터 하겠습니다. 원 수법. 직장인 선배가 후배에게 듣기 싫은 세 가지 이유. 제가요? 이거요? 왜요? This is the speech that y'all ain't ready for.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자, 첫 곡은 진우션의 AO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직장인 선배가 후배에게 듣기 싫은 세 가지, 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였습니다. 직장인 후배들의 세 가지 요에 선배들이 벌벌 떤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왜요? 이걸요? 제가요? 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약간 쉬어가지고 요 뒷부분이 잘 안 올라가네요. 아무튼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회피용으로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지시하는 선배, 또 상사의 태도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불분명하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 더 명확하게 하려고 되묻는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문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문제의 요가 있는데 그게 몰라요라고 합니다. 왜요? 이걸요? 제가요? 요거는 이해가지만 몰라요. 예, 요거는 회사에서 서로 피하면 좋을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목소리 너무 갔는데. 저는 주로 하는 세 가지 요가. 맛있어요? 이거 최기환 됐는데. 갔어요. 목소리가. 저는 주로 하는 세 가지 요가.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제가 먹어도 돼요?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이 업무 회피용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부당짓이나 좀 말이 안 되는 거일 때 제가 베테너들에게 추천한 그 직장 생활 꿀팁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 온 것 같지만 거절하기 쉽지 않다. 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요는 이제 좀 눈치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반이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네? 네. 요거를 한번 던지면 못 알아들은 느낌도 있고, 너 뭐래니?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럼 저쪽에서 살짝 필터링이 끝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예. 그걸 뚫고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세 가지 요를 쓰면 되겠죠. 예. 한 번 거르는 거. 예? 예. 예? 이런 느낌. 폐급 성지라고 하실 분입니다. 예. 저 진급 잘했어요. 자, 오늘은 모쏠 솔로들끼리 서로 놀리고 웃고 현타오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이고요. 여러분이 겪은 우픈 솔로 일상 사연 숨기지 마시고 배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연 소개하면서 놀려드리고 선물도 챙깁니다. 비참한 솔로 일상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고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씨. 목소리 이거. 근 몇 년간 최악의 목소리인데.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287님, 베디 카타르 다녀오시고 느낀 본인과 가장 케미가 좋았던 해설위원 콤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환 앤 박주호 대 박문성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김환 박주호는 이제 저랑 오래 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박펠레가 예, 케미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넘버원이죠. 예, 왜냐하면 중계 중에 깔 수 있는 해설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예. 깠을 때 못 받는 해설자들이 있어요. 예. 당황했어. 그런 것까지 3차원으로 가능한 해설자는, 예. 차 감독님도 까면, 깐다고 하면 좋겠네. 차 감독님에게도 이 들이대는 뭘 이렇게 했을 때, 움찔 하시다가 좀 나중에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오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하죠. 예. 페륜 캐스터라고 하신 분 있고, 깔스네 라이브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형이 두리 형한테 까여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예. 자, 그리고 1380님. 산 지 두 달밖에 안 된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화면이 자꾸 깨져 보이네요. 그치만, 돈 아까워서 최대한 오래 쓰다가 고치려고요. 그렇게 하세요. 깨져 보이는 건 뭐지? 깨진 게 아니라. 0289님. 가족들이 저 빼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비록 제 연차가 모자라서 같이 못 간 거긴 하지만, 좀 그렇네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갈 수 있을 때 가야죠. 해외여행은 무조건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일단 가야 되고 내가 갈 수 있을 때는 또 그들이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등만 보여주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노리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집에서 뭐 할 거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집에서 뭐 할 좀 뻔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1890님, 돈가스 전문점에서 알바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먹을 거에 진심이셔서 매일 돈가스를 먹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직장이에요. 저도 예전에 저희 집이 김밥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돈가스를 거의 매일 튀겨 먹었습니다. 최고의 복지였던 것 같아요. 가끔 그립습니다, 진짜. 맛만 먹으면 냉동 돈가스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집에 튀김 그 기름통이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곳은 매장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여자 동료가 단체로 돌린 초콜릿에 의미 부여하고 계신가요? 여사친이 보낸 박수 이모티콘에 색다른 의미 부여하고 계신가요? 밥 먹다가 눈 마주친 손님의 눈빛에 의미 부여하고 오해 중이신가요? 외로워서 그런지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전부 오해하고 혼자 시나리오 쓰고 있는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요즘 틀면 나오는 축구계의 수도꼭지, 예. 박열사, 박문성 축구해설 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목이 왜 이렇게 뒤집어져? 아, 이게 다 중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국 축구계가 뒤집어졌는데. 네. 예? 그럼 당신 목 뒤집어지면 뭔 상관이에요? 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스터가 목소리 좀 뒤집어져야죠. 네? 얼마나 술을 질렀겠습니까? 경기력이 뒤집어졌어야죠. 네, 경기는 뒤집지 못했습니다. 예. 뒤집어도 이상한 거였어요. 예. 아, 다시 생각하니까 또 뒷골이. 원툴 성재인데 제로툴 성재였다고. 목소리 원툴이었는데. 아, 이게 중계가 겹치고 또 그 약간 기침병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목을 많이 쓰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예,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보면 그 축구 자영업자 그죠? 축구 거의 자영업자. 온갖 뉴스 채널을 다 돌면서 가끔 보면 그 정치 쪽 이제 그 평론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암동에서 이제 머무시잖아요. 아, 커피숍에 맞아요. 커피숍뿐이 아니라 밥집. 밥도 계속 드시고 편의점 갔다가 또 막 이렇게 상암동에서 계속 하루 종일 계시면서 온갖 뉴스 채널에 이제 여러 번 나오시는데 박문승 의원도 지금 상암동 에서 계속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발발이라고 할 뻔했는데 상암동에 계속 있다고 들었어요. 뭐라고요? 예. 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뉴스 채널이 많은 줄 알아 처음 알았어요. 야, 저도 그 덕에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나와? 예. 우리 제가 살다 카타르에서 땡튜브에 박문성을 검색할 줄은 몰랐어요. 항상 박펠레 정도는 검색했죠, 그죠? 예, 제가 깐 영상 다시 확인하려고 했는데 박문성을 제가 검색창에 검색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어쨌든 맹활약하고 계신데 이게 또 그 좋은 일로 했어야 되는데, 예? 좋은 일로 했어. 그러니까 네. 이거 그 화염병 던진 이후에 뭔 소리야?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런 전투력 나오는 거죠? 아니 아마 이번에 겪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화가 좀 나셨을 거예요. 아직 안 풀렸죠, 화가? 네. 더 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또 매듭을 잘 줘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예. 얘기를 해야죠,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박문성 의원 언제 만나냐. 그러니까 저한테 박문성 의원 안 부르는 사람이 생긴 것도 거의 안 지 20년 만에 오랜만이거든요. 어디 잡혀갈 줄 알았나 보지? 네, 그 박문성이라는 사람 그거 너 친하지? 괜찮더라? 막 이러면서. 찬사가 쏟아져서. 아니. 이게 무슨 세계지? 내가 지금 평행세계 와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들었고 막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축구협회장 직선제 개헌 가능합니까? 직선제 개헌? 아, 예. 지금 대연자오니까 2월 항쟁 통해서 직선제 개헌 됩니까? 예. 뭐요? 그럼 어떻게 축구팬들이 모두 투표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 국민 투표는 불가능해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축구 팬들의 어떤 그 투표가 가능하냐 일부라도 뭐 절반이라든가 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 간선제인데 성공하면 혁명인데 예 이게 약간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간선제인데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대의원이 한 100명 정도 될 건데 더 예.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좋다 늘리는데 그 지분을 이제 축구팬 지분을 아 지금은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라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도를 바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해볼까요, 그것까지? 네? 그것까지 나가볼까요? 다들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대신 여쭤봐 드립니다.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말고, 대안축구협회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아, 새로 구축하는 거? 예. 근데 그거는 피파가. 왜 하나냐? 피파가 인정 안 할 겁니다. 잉글랜드만 4개죠. 영국만 4개죠. 그건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잉글랜드가 이제 종주국이니까 네네. 4개 연방의 축구협회를 인정해 준 거죠.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하.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해주지 않죠.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지분이 늘어나는 거거든. 걔는 왜냐하면 처음에 영국이 잉글랜드가 안 들어온다고 그런 거야. 아. 야 피파 니네 프랑스가 만들었잖아. 원래 우리나라가 우리가 만들었는데. 예예. 그래서 피파가 꼬시려고 그럼 니네 4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그 대한축구협회까지는 좀 어렵다. 괴뢰협회다. 괴뢰까지는 아니지만 괴뢰라뇨. 꼭두각시는 예, 예. 아닙니다. 페리온 화염병 다시 들자라고 하신 분이고. 와 전문가 같다. 평론가 바이브 느낌 난다. 그러면 그 대표팀 감독을 뽑을 때 항상 예산이 뭔가 이제 문제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대표팀 감독 자리만 도네이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국민 도네이션. 근데 나는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건 항상 전체 이제 예산 중에서 이제 그거가 안 된다. 뭐 이걸 다 뭐 이 약금이 다 어쩌고 나오니까
그것만 되냐? 이게 제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라도 좀 해가지고 정말 좋은 감독 데려오잖아.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축구협회 그거 하라고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라고 1년 예산이 1000억이야. 거기서 새 나가는 돈 꾸려가지고 좋은 감독 데려오면 돼요. 그걸 못했으니까 돈 잘 써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왜 우리 돈 그렇죠. 내줘? 아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조직적으로 그게 묶여 있으니까 그것만 별도로 이제 하면은 아. 이제 항상 뭐 선임하고 이럴 때 참여가 많이 가능하니까. 아하. 네. 뭐 그런 질문이고.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막 협회장이 뭐, 아, 뭐 돈도 안 받고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전 이런 사고방식도 버렸으면 좋겠어. 박문성의 성은 이제 전으로 바꾸자. 아니, 연봉을 5, 6억 주면 안 돼요, 회장? 대신 그만큼 돈을 더 벌어오라고. 그렇죠. 200억, 300억 벌어오라고 해야지. 명예직 자꾸 시켜놓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에헤만 하지 일 안 하잖아. 연봉을 주되 돈 더 많이 벌어오라.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이 잘린 거죠? 잘렸죠. 잘렸는데 잘렸는데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는 전 세계 유명 축구 감독들의 연락이 막 쏟아지던데 클린스만의 순기능인가요? 그러니까 야 클린스만도 했는데 나도 못하겠냐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야 저 저렇게 해도 되잖아. 나 정말 스티브 로스가 관심 있다는 소식 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야 저렇게 해도 되는 나라가 있어? 이러면서 그 은퇴하신 분이 갑자기 이게 우리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축구 감독직 자리가 인지도가 확 올랐어요. 뭐 위약금 맛집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 위약금 받으러 와? 아니 그러니까 뭐 꼭 위약금이 아니더라도 야 저렇게 해도 되는 곳이 더군다나 선수들 퀄리티 봐. 그런. 어지간한 뭐 진짜. 유럽 빅클럽 퀄리티인데. 빅클럽이라고 하냐고 이게. 그렇고. 그리고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제 뭐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국 리그 감독 그래서 이제 골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시즌 자국의 최상위 리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자국 감독을 갑자기 국가대표팀에서 가져간 사례가 있나요? 21세기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무슨 조금 좀 후진전 형태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는 그런 거 거의 안 하죠.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올드하고 후진적인 방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방식이 국가대표가 언제나 최우선이야.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팀은 언제나 희생해도 되라고 하는 아주 옛날식 사고방식이죠. 아니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거론되고 있는 감독들 새롭게 팀을 맡은 프로팀 감독도 빼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웃긴 게 뭐냐면 대한축구협회 규정 중에 축구협회가 이 감독 데려갈게라고 하면 그렇게 점찍잖아요. 프로팀 감독을 무조건 프로팀을 보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규정 아니에요? 이런 거 없애야지. 이런 거 철폐해야지. 그렇군요. 근데 왜 작가 보면서 말하냐고. 부담스러워하잖아. 왜 아이 컨택을 왜 저쪽으로 가는 거야. 하여간 연설하던 그 폼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거 다 바꿔야 돼 진짜. 너무 올드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 뭐 이렇게 꼭 질문이 물어봐달라고 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대신 여쭤봐드렸고. 자, 8702님. 요즘 핫한 박문성님이 이제 곧 시작하는 K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좀 뽑아주세요. 단연 서울의 제시링가드죠. 어느 팀을 상대로 해서 피리를 불지. 이거 링가드의 1호 피리 상대 팀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역사에 남는 거죠. 아, 맨유 출신 링가드의 첫 피리. 제가 그래서 기성용 선수에게도 좀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전주훈련 했잖아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대요. 아. 왜냐하면 공식 경기를 지난해 4월에 하고 그동안 안 했거든. 뭐 했어요 그동안? 팀이 없었잖아. 4월에 하고 지금. 아.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개인 운동도 하고 팀 훈련도 했겠지만 이게 실전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마 조금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역시 볼 차는 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꽤 오래 쉬었네요. 많이 쉬었죠. 그럼 이제 재밌을 거야 그래도. 1라운드는 광주랑 붙거든요. 더군다나 감독의 대결이 이정효 감독 대 김기동 감독. 아 너무 재밌죠. 최고의 또 K리그 전술가들끼리 1라운드에 맞붙게 되는데. 지난해 초반에도 맞붙었을 때 그 이정효 감독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서울에 지고 나서. 아니 이렇게 축구하려고 하냐. 수비 축구하냐. 그런 그때, 또 서사까지 있어서. 그때 또 다른 감독님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불 붙이지 마시고. 아니 축구는 불이 좀 붙어야 예. 돼요. 예. 자 이쯤에서 저희가 중계합니다. 예고 빌드업이었어요. 자 아무튼 링가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빗성재님 얼마 전 한국에 베컴이 다녀갔는데 두 분 만나셨나요? 개그맨 김영철 씨는 고깃집에서 만나서 그래요? 찍었던데. 그럼 이거 우연히 만난 건가요?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저도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아 뭐 이게 가진 않고. 가진 않았어요. 예. 아
전 아까웠네요. 아, 베컴. 갈 수 있어요. 멋있어요. 두 번이나 갈 수 있었어요, 베컴은. 이 OTT 못 보신 분들은 OTT에서 데이비드 네. 베컴이라도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이 제가 직원이어가지고 아 포그바는 뭐, 됐는데 베컴은 안 된다. 뭐 진행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렇죠.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례가 포그바 사례가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퇴사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았어요. 아쉽다. 아 참. 그리고 5108님. 아, 약 10년 전 축구 게임할 때 베바콤비 해설이 너무 좋았어요. 프리미어리그 볼 때도 듣기 좋았는데 지금까지도 인연이 계속되고 있는 거 보니 흐뭇합니다. 뭐야 이거. 일기를 왜 줘요. 저희랑 어울리지 않는 문자네요. 너무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측은 3월 2일 2시에 열리는 K리그 경기. 광주 대 서울의 대결입니다. 아, 1라운드. 원래 이제 울산 포항 하려다가 다음 날 거가 더 화제가 될 것 같아서 광주 FC 대 FC 서울. 예. FC의 위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죠. 자, 린가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일단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저 연습 경기에 뛰고 있으니까 예. 선발일지 교체일지 모르겠지만 명단에 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허. 자 그리고 골을 넣을지 세레모니를 할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걸 맞춰야 돼요? 아니 그냥 일단 그건 여쭤본 거예요. 자 광주 대 서울 박펠레 선택은 광주 가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김기동 감독을 바로 이긴다. 서울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서울이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저 영입 좋은데 지금. 디테일하게 가지 마시고. 아, 네. 네. 그러면 1호 필이 여기서 나오나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아 나올지 아직 모르고 골 넣는 건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다. 필요하다. 나와도 골은 못 넣는다. 한 3라운드 이후에 골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디테일한데. 자 1호 필이 확정이라고 하십니까? 1호 단소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 단소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또 단소를 누가 선물해 주더라고요, 예. 공항에서. 야, 단소 트릭. 자, 이정효. 박문숙 연봉이 얼마죠? 이분은 아, 제가 두 감독님 다 좋아합니다. 지금. 이분은 자영업자라서 여기저기서 벌어요. 연봉 얼마다 이렇게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기성용이, 그래. 난 뭐야, 이게. 아, 기성용이 밴드에 들어가겠다. 아, 브레멘 음악 대처럼. 아, 그쵸.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죠? 세레모니는. 자,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들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갈비 식사 이용권 드립니다. 네. 자, 8733님 거 소개해 주시죠. 짱녀가 기안 84가 이상형이라고 해서 방바닥에 앉아서 소주도 병째 마시고 물티슈로 얼굴도 벅벅 닦으며 상남자 모습 보여줬는데 바퀴벌레보다 더 더럽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죠? 속이 쓰리네요. 그래요. 기안 84님은 이제 연예 대상 대상도 타고 그죠? 예. 그리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8733님도 이제 그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연예 대상도 한번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웹툰 최고의 또 작가도 한번 노려보시고. 잘 먹이네. 넌 기팔사야라고 하시면, 넌 흉한팔사야라고 하시면 있고, 넌 강팔사야라고 하시면 있고, 넌 희한팔사야. 예. 자 다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익명 류님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친구들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여자 사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과 모임에서 2차까지 갔다가 다들 집에 가는데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말을 걸었죠. 저기 그 너 고양이 좋아한다 그랬지? 아, 이 고양이 어때? 아, 사진 봐봐. 진짜 너무 귀엽지? 아. 와, 너무 귀엽네요. 누구네 고양이에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코코거든. 이게 진짜 귀엽거든? 우리 집으로 보러 올래? 아, 사진으로 다 봤어요. 괜찮아요. 맞다. 너 그 지난번에 그 발랭땡땡 위스키 먹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 진짜 비싼 거 알지? 알죠.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다면서요? 아, 완전 맛있지. 그 비싼 만큼 목넘이 완전 나르다니까. 그 우리 집에 있는데 어때? 삼차 가자. 아, 술 맛이 뭐 그게 그거겠죠. 괜찮아요. 맞다. 너 저기 캠핑 시작했잖아. 내가 그 저번에 그 캠핑 나눔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그 생각난 김에 지금 와가지고 골라가 그렇게 해서. 아, 캠핑 용품 급한 건 다 사서 괜찮아요. 아, 그래? 그 우리 집 앞에 그 진짜 유명한 해장국집 알지? 그 바로 여기 앞이거든. 이 포장하면 줄 안 서거든. 포장해서 우리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완전 좋아. 아, 근데 이미 술이 다 깨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혹시나 싶어 모임 나가면서 집도 깨끗이 치워놨는데 그녀는 그렇게 철벽을 치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집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다들 이게 지금 네, 비참해 온 사연들 중에서 가장 대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넌 인간 여명이야 라고 하신 분이고 확 깨. 예.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2차까지 갔다가 다들 집에 갈 때 한 명을 붙잡고 우리 집에 가자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혼술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목넘김이 다른 아니 물건을 팔 때나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혹시 이거 위스키 먹어보고 했는데 그거 진짜 비싼 거 알지라고 했는데 아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 목넘김이 달라라고 하나 더 얹으면 그럼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제일 웃긴 겁니다. 예. 첫 거절 때 이제 바로 모든 거를 이제 더 접어야 되는데 이게 목넘김이 달라라고 하면은 이걸 팔 때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팔기도 힘든 건데 더군다나 이거를 야 이건 남자들끼리도 잘 안 쓰는데 이거 그냥 광고 멘트 아니에요? 이건 노력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넌 얼굴 넘김이 달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주류상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얼굴을 못 넘긴다가 계속 쏟아집니다. 담장 밖으로 넘겨버리고 싶다. 아무튼 뭐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데 영업직이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 카드를 내미는 게 그건 괜찮긴 한데 넌 얼굴이 넘김 아 긴지 짧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제일 이건 한번 제안했다가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고양이 보러 갈래? 아니면 뭐 위스키 혹시 한잔 할래? 뭐 이렇게 했다가 거기까지 다 잡았을 거 아니면 이제 바로 접어야 되는 캠핑은 뭐야? 계획인데 캠핑 용품 가져갈래? 그러니까 뭐 한번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하죠. 제안으로 뭘 써야 제일 확률이 높을까요? 사실 고양이에서 했는데 아니면 끝난 거죠. 고양이 여기 사실 가장 쓸 수 있는 건데 무난한 카드인데. 그래요. 저도 집사니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거든. 고양이를 좋아하는 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댕댕이 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라면이 제일 좋다라고 하신 분. 모쏠, 그죠? 딱 모쏠. 라면이지라고 했어요. 그죠? 라면이지. 이게 배운 정답을 바로 내보내는 게 너무 티났어요. 라면이지. 예. 추루 먹고 갈래?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또 비참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돌이님. 편돌이입니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자주 오는 여성분이
사려고 하는 음료가 원 플러스 원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나 꺼내 드시라고 말하고 가시더라고요. 공짜 음료 챙길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왜 저를 주나요? 혹시 저한테 호감 있으신 걸까요?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데 자주 오는 여성분. 이 여성분은 자기가 그 편의점에 자주 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알바생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고죠. 예, 근데 이제 자주 오는 여성분. 여기서 일단 자주라는 말에 나 때문인가? 이게 지금 한 스푼이 있어요. 여기가 일단 괘씸하고. 예. 그다음에 원 플러스 원인데요. 보통 그런 거 있죠. 뭐 하나 마시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아 이거 삑 찍어보더니 아 이거 하나 더 가져오셔야 된다고.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져오시는 분들이 챙기죠. 예. 저는 이제 맥주 양을 줄이려고 안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맥주도. 예. 왜냐하면 그 긴 캔 있잖아요. 아 알아요. 긴 캔 그거 이제 네 개 보통 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요새는 세 개 큰 거는 조금 비싼 거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되라고 했는데. 더 마시면 이제 살만 찌니까 네, 안 가져간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하 이거를 가져와서 주면 또 모르겠는데 가져와서 아 그래요? 가져와서 이건 드세요. 그게 아니라 꺼내 드세요. 네, 꺼내 드세요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네. 냉장고로 생각한 거죠? 그죠. 나가려고 하는데 붙잡으니까 귀찮아서 턱가락질하면서 꺼내 먹어요. 네. 그거 그래요. 이거는 호감 만약에 100%로 친다면 뭐가 호감이 몇 퍼센트 정도 있을 수 있습니까? 10%? 10은 줍시다. 1할이나? 먹을 건데 먹을 거 줬으니까. 그래요. 키핑해달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뭐 키핑 좀 해줄래요? 나중에 보관해주세요. 내일 가져올게요. 다음은요? 1200님 제 친구 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셋이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앞에 앉은 절 보고 자꾸 웃어주고 눈도 마주쳐주더라고요. 친구 여자를 뺏은 사람이 되긴 싫은데 이거 확실히 그린라이트죠. 진짜. 지금 이게 어디로 손을 대야 되는 거야? 망상범이 두 명, 그죠? 친구 썸녀인데 친구도 확실치 않아요, 그죠? 친구 여친이 아니고, 그죠? 친구 썸녀인데 친구도 이제 썸녀라고 한 거죠. 아, 썸녀라고. 근데 어떻게 밥 먹기로 했는데 뭐, 너도 먹을래? 그래서 이제 이 썸녀라고 하시는 분은 친구든 1200님이든 지금 꿈에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채팅창에 이제 너 좀 빠져주라는 신호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블 방상이거든요. 예. 끼리끼리라고 보면. 예. 이것은 제로썸. 그죠? 예. 친구 여자를 뺏은 사람이 되게 싫은데 이게 진짜 너무 지금 두 사람의 우정 따위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죠? 예. 네. 이게 진짜 친한 친구면 이게 썸인지 아닌지도 판별이 가능했을 거고 또 진짜 친구면 뭐 아예 이런 그린라이트 쪽으로 상상도 망상 안 했을 텐데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일망상 이가임 그죠? 예 네. 이거 지뢰찾기인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게 좀 완전히 흔들리는 좀 옛날 노래 같잖아요. 친구의 그렇죠.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썸녀는 진짜 샌드위치 상상 샌드위치 썸. 그 여자분 현타와서 웃은 거다. 내가 왜 이런 애들이랑 밥을 먹고 있지? 실수로 이제 약속이 잡힐 때 있어요, 그죠? 아 맞아. 피치 못하게 약속이 잡힐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조별 과제인데. 뭐 회의가 괜히 길어져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된다거나 둘이 지금 이러고 있어. 예,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웃어준다는 거는 뭐 울 수 없잖아요, 그죠? 밥 먹는데 웃어? 여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못 받아봤으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뢰 사이에 낀 장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크라운 제이의 그녀를 뺏겠습니다 듣고 옵니다.
해성재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가볼까요? 8499님, 제가 팀플에서 조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회의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조였던 여자 동기가 절 다시 봤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강의 중간에 졸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서 얜 학교에 왜 오지? 싶었는데 프로페셔널한 제 모습에 좀 놀랐대요. 아무래도 반한 것 같은데 사연 보내면서 생각난 김에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볼까요? 조장들의 흔한 망상이죠. 그죠? 예. 조장. 프로페셔널한 제 모습. 조장이 프로페셔널하다. 조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 행동이 뭘까요? 단톡방 잘 만들기? 단톡방 타이틀 뭐 제목 정할 수 있고. 그래요. 넌 분조장이야 라고 하신 분. 예. 다시 봤다. 왜 다시 봤다고 했을까요? 그래요. 이게 보통 팀 플레이 할 때 조장. 최악이 이제 조장이 발표까지 하는 거. 보통 조장이 일을 잘하면 무조건 프레젠트랑은 나눠 놓습니다. 네, 그렇죠. 조장은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발표는 한 사람 정하고 이제 두 사람이 제일 피보는 자리인데. 발표 전인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발표 직전이라 어떻게 다시 봤어요.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멋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예, 곧 발표를 앞둔 앞에 두고 둘 수 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앞에 약간 꽂혀. 맨날 강의 중간에 졸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서 얜 학교를 왜 오지? 이렇게 또 이렇게 후속 들어오는데. 어허. 그런 평가를 일단 평가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했었는데 갑자기 프로페셔널로 바뀌었다. 이렇게 극적이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최악으로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자, 다음은요. 네. 2870님. 재수학원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요. 제 생일이 자기 최애 아이돌 생일이랑 똑같다고 신기하대요. 혹시 저랑 본인이 운명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이럴 때 뭐라고 반응했으면 좋을까요? 아, 근데 좀 전 거에 대한 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봤다. 여기가 이제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받았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받았는데. 아, 그걸 다시 봤다라고? 네. 이걸 다시 봤다고. 아, 여자 동기야, 다시 받았어, 이거를. 아, 우리 조 다시 받았다. 나 다시 봤다고? 예. 네. 아, 우리 조 쟤 때문에 다시 받았어. 역시 내가 프로페셔널해. 예. 여기서 해결이 되네요. 이거네. 자, 다음은요. 했어요, 이거 했어요. 했어요? 2870님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아니,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번데기가. 자기 최애 아이돌이랑 생일 똑같대요. 그래서 운명이네요, 이게. 최애 아이돌 생일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이게 운명이다. 뭐라고 반응했으면 좋았을까요? 일단 뭐라고 반응했는데 망한 거죠, 그죠? 그죠. 망했는데 그건 지금 짬시키고 저희한테 블러 처리한 다음에 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럼 앞에 답이 있는 건가? 그럼 나랑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한 건가? 이렇게 말해서 망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라고 이거 건가?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뭐라고 했어야 될까? 아니, 뭐라고 했으면 이루어졌을까요? 물어본 게 아니네. 그죠? 뭐라고 반응했으면 좋았을까요?니까 사회생활 이어서 할 수 있게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제발 좀 사람 좀 만나요. 그냥 오, 아, 예. 저희는 답을 몇 년 동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넌 운명했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은요. 300님. 과 동기들 사이에서 제가 모태솔로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맞긴 맞는 말이긴 한데 여자 동기들이 너 손은 잡아봤니? 물어보면서 매일 놀립니다. 저희 형 말로는 놀리는 건 상대가 귀여워서 하는 행동이라던데 서른 명이나 되는 여자 동기들이 저를 귀여워하는 건가? 저는 비참 사연들 중에 제일 좀 민망한 사연인데 가족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사연 있죠? 네. 형제가 못 쏠릴 가능성을 봅니다. 형이
그 상대 귀여워서 하는 행동일 거야 라고 한데 형 그럼 나 서른 명이나 귀여워하네. 네,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이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예, 형이 진심으로 한 거였다면 예,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그나마 형이라도 살리려면 예, 형이 놀린 거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난형난제라면 예, 그러니까 형이 나쁜 거였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아. 예,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이제 난형난제라면 부모님 오열이죠. 예. 자, 가여워서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귀여워서가 아니라. 아. 예. 자, 300님, 형이 나쁜 놈이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강두형. 예. 배가 끊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1349님. 비가 많이 오던 날에 우산이 없어서 비 맞으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뒤돌아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는데 그분이 제 얼굴 보더니 흠칫 놀라 떠나셨어요. 혹시 비 맞은 제 우수에 찬 얼굴이 늑대 유혹 강동원 같았던 게 아닐까요? 번호를 못 따서 아직도 후회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본인도 이렇게까지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써서 보낸 거 보니까 이제 가루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병원 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최민수 씨 그죠? 예. 유전무죄 그게 뭐죠? 유전무죄 그 영화 제목이 뭐죠? 홀리데이 화려한 휴일 아니죠? 아니, 예. 그건 아니죠. 나머지 홀리데이죠. 맞아. 예. 로마의 휴일이라고 할 뻔했어. 하도 해외를 많이 갔다 왔더니 로마 휴일에서 한국화해서 휴가가 뭐야? 뭐지? 예. 예. 너는 휴일은 맞다. 너는 홀리 쉿데이야. 넌 홀리 쉿데이야. 예. 아 휴일은 휴일이네 그죠? 홀리데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머릿속이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방송 가능? 예. 넌 얼굴이 호레비데이야 라고 하시면 있고 예. 자 다음요. 9088님 여사친한테 톡을 보내면 반나절이 지나도록 안일십입니다. 근데 인별그램 보면 별별피드에 여사친 아이디로 하트가 눌러있더라고요. 하트는 누를 시간 있으면서 제 톡은 왜 안 보는 걸까요? 휴대폰을 항상 들고 있을 텐데 톡을 거르는 심리가 궁금해요. 밀당일까요? 그렇군요. 안익집이 이제 길어지면은 차단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순리인데,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악물고 그죠? 아, 이악물고 내 걸 안 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낙관주의자 그죠? 네, 당연히 보통은 이제 차단이라고 의심하게 마련인데, 그리고 어디서 이제 들은 거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은 항상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 그러던데. 그 심리, 여자들의 네. 심리를 모르겠어요. 네. 어디서 본 거죠, 이거? 쇼츠 본 거죠? 여자, 그러니까 땡통을 안 읽는 여자들의 심리.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도 폰을 들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영상이에요, 그죠? 네. 심리를 쇼츠로 배운 거예요, 그죠? 쇼츠로 배우니까 실제로 안 되죠. 네. 거르는 심리가 궁금해도가 아니라 차단 심리죠, 차단 심리. 예. 네. 제발 쇼츠로 세상 배우지 마시고. 예. 자, 반나절. 반나절은, 반나절의 용어를 또 한나절과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나절은 보통 3시간이거든요. 한나절은 6시간이고. 제가 보기엔 이분이 말한 반나절의 뉘앙스. 12시간. 예. 12시간이요. 반 달 정도. 예. 반 하루. 반일 정도 됩니다. 반일. 예. 자, 다음은요. 그레소스. 넌 생각이 쇼츠다. 생각이 짧아. 아, 예. 얼마 전 혼자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손잡고 다니는 커플들밖에 없더라고요.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장 보고 왔어요. 그 저기 국간장 말고 진간장 사오라고? 아 이렇게 전화를 했군요. 남들이 보기엔 주말에 심부름하러 온 남편처럼 보였겠죠?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 국간장 말고 진간장? 뭐 이런 거?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왜 이렇게. 이건 한 번 얘기해서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붙잡고 국간장 대신 진간장? 이거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건 넘어가자라고 하시면 이거. 예. 네 액정은 켜져 있다. 다음요. 0289님.
백화점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조심히 오시더니 남자 화장실은 반대쪽에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황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고 싶지도 않은 화장실 다녀왔는데 좀 슬퍼졌습니다. 여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왜 생각 못하신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여자 화장실 앞에서 뭐 백 여자 백 들고 서 있거나 아니면 쇼핑백 들고 서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전형적인 남친 룩이에요. 그게 진짜.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남친 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죠. 그죠? 저리 가라는 얘기죠. 그래요. 넌 남친 룩이다. 뭐 여러 가지. 너무 강한 너무 센 화장실이니까 말들이, 이게 다들 네, 너무 센 말들이 와서 예. 화투 영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싸뜨거워가지고 아 진짜 예. 타짜 영어 쓰시는 분들 있어요. 타짜 만화에 나오는 영어. 예. 자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나요? 예. 얼굴 피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성재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박문성 형과 함께 했고요. 자,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노라조 형입니다. 예, 안 꿈꾸세요. 눈이 많이 오나 보네, 진짜. 눈? 올 때도 눈 많이 오던데. 뭐 택시 불러드려. 진눈빛이 처음 오지 않았어요? 뭐 눈이 아 테니스를 똥 맞추냐니 무조건 야외에서 치세요? 우리 배우는데 야외 퍼붓 힘든데 좀 드시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허브 캔디야? 허브 캔디? 오빠가 먹던 거? 맛있는데? 아, 네. 이거 어디 거야? 받아가지고. 오빠 저도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너 뭐가 아프냐? 목 안 아픈데. 어, 먹지 마. 목 아무나 먹으려고 그래. 목 안 아프면 못 먹는 건가요? 그럼요. 사 먹어. 치사 빤스. 네, 내 거 줄게. 아, 치사 빤스란 말 진짜 오랜만에. MZ세대라고 해서 치사 빤스가 나오냐? 환이야, 이렇게 환. 이건 한약이잖아요. 한의원에서 만들었어요. 건강이 좋아 보이죠, 딱 느낌이. 왜? 어. 너무 맞았어요, 사탕. 몸을 챙길 나이야, 이제. 경희 한방 병원에서 만든 청인 육회환. 이거 뭐 유명하지 않나? 어, 근데 진짜 맛없어. 약이잖아요. 야, 오늘 11시에 KBS 뉴스에 나와달라고 그러더라. 밤 11시요? 응. 가는 거야, 이거? 아니, 아니, 못하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지. 여유롭... 이건 낫도요? 서울 제주도 왔지. 나 몰라. 세운 제주 있었나? 몰라. 서울 제주 하나 있대.